김은선이 붙여줍니다. 오, 자, 떨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박기도, 박기도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아, 박기도 슛! 김해시청 1라운드부터 득점을 한 선수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와, 이 박기동 선수의 침착함 보세요. 네. 여기서 수비 한 명을 놓고 정말 어떻게 볼을 플레이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접으면서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박기동 선수의 골입니다. 자,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 박기동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베테랑의 품격이죠. 그렇습니다. 트래핑도 완벽했고 또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까지 짓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서 한 번에 이 박기동 선수를 바라봤고, 자, 이 패스였죠. 네, 김은선 선수가 이 프리킥 상황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박기동 선수를 포착했고요. 아, 여기서 수비가 오른쪽으로 돌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었거든요. 네. 아, 네, 이것은 진짜 완전히 침착함의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슈팅 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번 접어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속여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자, 부대엽 선수가 놓쳤던 네. 조동근 선수였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었다면 화성 입장으로서도 후반전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대로 감아줘요. 박상준 뒤쪽으로 가면 슛! 들어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대0. 자, 지금도 이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공격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됐던 김해였고요. 네. 바로 올렸던 크로스를 또 한 번에 이 논스톱으로 해결했던 이 장은규 선수가 또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에 그 공격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낸 쪽은 김해시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측면에서부터 이 크로스 타이밍이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도 이 백코트를 하는 상황에서 트리블럭을 잡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타이밍에서 김해시청이 워낙에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장은규 선수에게까지 정확히 배달이 됐던 공이었고요. 장은규 선수의 마무리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왼발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홍승현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이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고 장은규 선수가 그대로 때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김해시청 지난해 또 소속을 했었고요. 올 시즌 김해에 와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아져 갑니다. 높게. 들어갔어! 마르코! 마르코가 믿음에 보답합니다. 자, 지금도 이 크로스 코너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마르코 선수가 또 본인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윤성효 감독이 가져가는 그 결과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 박기동 선수 비롯해서 장은규 선수까지 골을 맛을 봤고 또 첫 경기부터 이적생들의 활약 마르코 선수까지 득점을 내면서 윤성효 감독의 지략 용병술이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마르코 선수가 완전 노마크였거든요. 네. 역시 마르코 선수가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마크맨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돌려놓고 골키퍼 앞에서 한번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김진혁 골키퍼도 막는 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 선수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가는 이 김해시청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르코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선수를 놓쳐도 마르코만큼은 발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선택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자, 일대를 해봐야죠. 김재민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올려줍니다. 네. 동료가 없었습니다. 자, 열렸는데요. 들어갔어! 만회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대1. 자, 지금 허덕일 선수의 원더골이에요. 네. 정말 이 열렸던 순간 그 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면서 아, 김해시청 완전하게 출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허덕일 선수의 만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허덕일 선수 교체에 와서 번번이 김해시청의 수비 블럭에 막히는 장면입니다. 네, 앞선 골 장면인데요. 자,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네. 오른발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자, 정말 저 슈팅은 사실 골키퍼도 때릴 것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워낙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혔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슈팅으로 득점을